양진,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양진호 회장님은 저를 폭행한 영상을 저희 의사 없이 몰래 촬영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고 그 영상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. 전 그 같은 사실을 최근 한 언론사의 취재로 알게 되었고 강한 충격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. 전 양진호 회장님이 강한 무차별한 폭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분이 저희 인격을 무참히 짓밟은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소장한 저희 범죄 몰카 피해자이기도 합니다. 전 이러한 일을 겪으며 지금도 사내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불법 몰카 영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가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. 전 양진호 회장님이 지금까지 저지른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그리하여 엄청난 부와 명성으로 무뎌진 그분의 죄의식이 다시 세워져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.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일이 우리 사회에 강한 경각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끝으로 이 일에 관심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.